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9월부터 강제 퇴거 통지서를 받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과 연방지원금으로 생존을 유지해오던 임차인들이 7월 말로 연방 실업수당이 종료됐고 지역당국의 강제 퇴거 임시 중단 조치도 곧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요일 웨스트사이드에서 19세 남성 제퍼슨 윌리엄스가 경찰 두 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케노샤 지역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대응, 그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위가 주변 도시로 번지면서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서는 일부 한인 업소들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통행 금지령은 계속해서 발동 중이지만 폭력과 시위는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MGM 같은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최근 직원들 감원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월요일 KBC 뉴스 구상공 시작합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위스콘신 케노샤 지역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대응, 그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위가 주변 도시로 번지면서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서는 일부 한인 업소들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통행 금지령은 계속해서 발동 중이지만 폭력과 시위는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위스콘신 케노샤에서 경찰의 흑인 과잉 대응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현재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통행금지령이 발령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매일같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과 시민들 간의 충돌은 물론이고 시민들 간의 충돌에 두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규모는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해당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재 몇몇 가게들은 약탈에 대비해 나무 판자로 보드업을 해둔 상태입니다. 폭동과 약탈을 방지해 저녁 6시쯤부터는 케노샤의 큰 아울렛과 가게들이 모여있는 몰들로 들어가는 입구는 전부 폐쇄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주하는 사실을 경찰에 보여줘야만 입구를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입증하지 못하면 몇십 마일 떨어져 있는 다른 출구로 나가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케노샤에 위치해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은 평소 7시에 문을 닫지만 시위가 격화되어 가면서 5시에 문을 닫고 있고 몇몇 가게들은 나무판자로 약탈에 대비해 보드업을 해둔 상태입니다. 해당 시위가 주변 도시로 퍼지면서 시카고 상황도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다운타운에 사람들이 집결해 시위를 벌여 시카고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이 차단되었고 지난 약탈과 폭동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우스사이드의 한 한인 가게 역시 다시 유리문이 깨지고 문이 부서져 있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트럼프가 케노샤를 직접 방문해 피해 가족과 관계자들을 만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피해 가족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서 당분간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KBC 뉴스 최슬기였습니다. 웨스트사이드에서 19세 남성 제프슨 윌리엄스가 경찰 두 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윌리엄스는 1급 살인미수 7건과 경찰 가중폭행 사건에 중범죄로 기소됐으며 오는 월요일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최근 구성된 기동부대에 배정된 두 명의 경찰이 일요일 오전 2시 30분경 웨스트사이드의 스폴딩 에베뉴 인근에서 한 남성에게 차를 멈춰 세우면서 발생했습니다. 차를 정차시켰을 당시 경찰은 차 안에서 총기를 발견했고 차 안에 남성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차 문을 잠근 채 경찰이 차 창문을 부수고 남성을 체포하려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총을 발표해 두 경찰관에게 총상을 입혔고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경찰관은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은 후 회복 중에 있으며 두 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총격을 입은 용의 남성 윌리엄스는 현재 로열라 병원에 이송돼 위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사이드 남성 3명이 살인 미수와 두 차례의 주거 침입과 가중 폭행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웨스트사이드에서 산 3인조가 주말 동안 두 건의 주거 침입과 한 건의 총격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였던 22살 말릭 피치와 21살의 이사야 존슨 그리고 도주를 도왔던 키토리 잭슨 모두 경찰에 체포됐다고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주거 침입은 지난 23일 새벽 5시경 발생했습니다. 피해 건물로 잠입한 두 명은 총으로 가족들을 위협했고 여자 아이들을 성추행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들은 소음에 깬 아이들의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의 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 분 후 다른 지역에서 또 한 번의 주거 침입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 역시 같은 3인조의 소행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금품 갈취와 성추행을 시도하려다가 존슨이 피치를 총으로 쏘는 실수로 범행에 실패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용의자 3명은 50만 불의 보석금이 책정돼 구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9월부터 강제 퇴거 통지서를 받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실업수당과 연방지원금으로 생존을 유지해온 임차인들이 7월 말로는 $600의 연방 실업수당이 종료됐고 각 지역 당국의 강제 퇴거 임시 중단 조치도 곧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에서는 아직까지 2차 히어로 액트에 관련된 최종 합의안이 내용이 없습니다.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약 19%의 임차인들이 렌트 페이먼트를 연체 또는 유예했고 6월 설문조사에서는 약 31%의 임차인들이 다음 달 렌트비를 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2,3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의 위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경제와 고용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임대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신임 오경주 부영사가 최근 시카고로 부임해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신임 오경주 부영사는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부임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자가 격리 기간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앞으로 공간 운영 지원과 동포단체 지원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총영사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오경주 부영사는 지난 2008년 외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으로 외교본부의 문화예술협력과 아세안협력, 제외공간인 주 파라과이 대사관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뉴스구상공 2부 첫 순서입니다. 주요 항공사들이 고객들에게 항공권 변경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30일부터 미국 내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유나이티드 항공은 변경 수수료가 최대 $200로 지난해 기준 관련 수수료로 올린 매출은 약 6억 2,500만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최고 경영자는 승객들이 요청한 고객 서비스 내용을 보면 변경 수수료 무료화가 가장 많았다며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고객들의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카콜라, MGM과 같은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최근 직원들 감원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최근 직원 감원 조치에 나선 기업들은 코카콜라, 아메리칸 항공, MGM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28일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등에서 총 4,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명예퇴직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도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구조조정 관련 소식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조종사들에 대한 감원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GM 역시 최근 직원들에게 서한을 통해 약 18,000여 명이 무급 휴가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개념과 상식을 벗어난 몇몇 시민들이 일으킨 마스크 미착용 난동 계속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방역 강국으로 알려진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한국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남성을 슬리퍼로 폭행한 50대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과 황당함을 주고 있습니다. 화제의 영상 이원우 PD입니다. 지난 28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한 몸싸움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남성이 마스크를 써달라 요청한 승객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영상인데요. 영상 속 남성이 슬리퍼를 들고 승객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촬영됐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마스크를 쓴 채 앉아있는 B씨의 뺨을 때리며 화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 남성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을 지적한 또 다른 승객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승객들의 비명이 계속되지만 남성은 아랑곳 않고 승객에게 덤벼듭니다. 심지어 우산을 들어 던지기도 하며 가만히 서있던 승객에게 우산을 가로채려고까지 합니다. 싸움 후 27일 아침 당산역행 2호선 열차에서 벌어졌으며 경찰은 승객을 폭행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이유에 대해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서 때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며 더 나아가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책정된 방역 방침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하는 일은 문화 시민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방역 방침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KBC 뉴스 이원우 PD였습니다. 뉴스구상공 특별기획 코너로 마련된 부동산 가이드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임종렬입니다. 주택용자가 승인된 후에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가장 적당한 집찾기인데요. 먼저 동네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느 동네에 집을 사느냐가 10년, 20년 후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안전한지, 레스토랑, 또 쇼핑, 직장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집값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지, 또 가족끼리 가까운 공원을 찾을 수 있는 조건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는 자녀분들이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사입니다. 해당 타운의 아카데믹 레벨부터 선생님들의 또 학생들의 비율 분포, 대학 진학률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niche.com 그리고 grayschool.org를 참고하십시오. 지금 학교 다닐 자녀가 없으시더라도요.
좋은 학구를 선택하시면 언제나 플러스입니다. 후일에 집을 세일하실 때 자녀 있는 예비 바이어가 좋은 가격을 지불할 거기 때문입니다. 집을 구입하는 건 방이 몇 개인지 차고가 몇 개인지만 확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족들의 직장과 학교 거리, 시장이나 다른 서비스 이용 편의성도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게 프로퍼티 택스, 요즘엔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집 선택 요령 몇 가지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과 본인이 원하는 걸 구분하는 겁니다. 차고에 차가 두 대 정도 들어가고 조금 여유 있으면 창고로도 쓸 수 있고 참 좋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조금 넓은 부엌의 집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틸리티나 집 유지비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음 집 구매하시는 분들은 혼자 감정에 이끌려서 결정하지 마시고요. 배우자 또는 친구, 다른 가족의 의견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느끼지 못한 장점이나 결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찾는 건요, 많은 시간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능하고 성실한 에이전트를 고용하면 집 외양뿐만 아니라 집의 미래 잠재력도 고려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주의 주택이자 율현황입니다. 지난주 바닥을 짚고 서서히 올라가는 예상인데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아직은 좀 유동적입니다. 30년 이자율 좋습니다. 3에서 3.25%, 15년은 2.5에서 2.75, 30년은 3에서 3.25%, 아이다 FHA로는 2.875에서 30년이 3.5%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이다는 주택 구입 시 다운페이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콘도 어프로블 기간이 한 2주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좀 참고하시고요. 정부 다운페이 보조받는 프로 아이다 신청하신 분들은 인컴캡도 10만 9천 불까지 받으시는 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51만 불 이상 빌리시는 전보로는 30년 3.875, 15년 3.375, 7년 암은 3.25%입니다. 태양빛이 강한 여름의 한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임종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팬데믹 현황입니다. KBC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3일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약간의 습도와 함께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81도, 밤 최저 기온 68도. 2일 수요일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7도입니다. 3일 목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6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2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C 뉴스 구상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